무슨 소리야 인규? 맙소사,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내가 한 거 아니야. 갑자기 자기 혼자 깨졌어. 다친 데는 없어?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깨진 거울 파편을 보고 있었더니 그냥 문득 그 애가 영영 돌아오지 못할 것 같다는. 샌즈, 또 나가는 거야? 벌써 밤이라고. 걱정 말라고. 집 뒤에 비밀방에 거울을 고칠 도구가 있거든. 내 생각엔 시간은 좀 걸리겠다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풀주고 있지 말라고. 울음도 뚝 그치고. 용모가 있으면 비밀방으로 찾아와. 네가 울면 언제나 강인해 보였던 그 아이가 망가지는 기분이 드러라고 말하지 않았다. 숲에도 없었어. 도대체 어디 가버린거지 인간. 피라막을 걱정이나 끼치고. 아니 잠깐 뭐라는 거야. 걱정이 아니라 그냥 감시하는 것뿐이라고. 누가 걱정 따위를. 센즈만 대부분 잠겨있었는데. 뭐야 손잡이 잠금 장치가 망가졌잖아. 근데 왜 이렇게 죽어버린 거야. 아무도 없어. 나간 건가? 응? 뭐야 유리 조각들은. 꼬미가 도망가는 거야? 어째서? 널 아프게 하려는 게 아니야. 그저 너가 여기에 남았으면 해서. 이것도 꽤 나쁘지 않을 거야. 익숙해지면 너가 있었던 것보다 훨씬 좋을지도 모르지. 아, 술래잡기 하자는 거구나. 걱정 마. 술래가 되는 건 매번 내 역할이잖아. 익숙해. 금방 찾을 수 있어. 여긴 사방이 나무니까 어디든 부수면 금방 찾을 수 있겠지? 넌 도망가지 못해, 꼬맹아.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 거야. 그래, 그렇게 되면 분명 너도. 거기 있구나. 찾았어, 꼬맹아. 아, 힘들어 보이네. 걱정 마, 꺼내줄게. 그 덫은 파피랑 내가 둔 거야. 널 잡으려고 둔 건데. 아, 괜찮아. 내가 풀 줄 알아. 하지만 그 다리론 어디 못 가겠는걸. 그치? 샌즈는 다음날 아침 식사에 어울려선 그 거울을 인간들이 만든 것이며 자세한 건 생략하고 일주일 정도면 고칠 수 있다고 말해주었다. 프리스크는 그런 샌즈의 호의적인 모습에 경계를 풀고 있는 듯했다. 만약 프리스크가 이곳에 남고 싶다고 말하면 어떡하지? 물론 이곳은 평화롭다. 친절하고 행복하고 어린아이가 살기 좋은 곳이야.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화목할 리는 없었겠지. 분명 이곳에 프리스크가 희생해서 힘내서 그렇게 손에 얻은 것들이겠지. 아니 프리스크, 난 너의 선택을 따를게. 너가 이곳에 남고 싶어 한다면 나는 기꺼이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짜잔! 기다리던 위대한 파피루스님표 최강 스파게티! 파피루스표 스파게티 완전 좋아! 맛있어! 그동안 봐왔던 리액션 중 최강이야! 와, 근데 뭐야 이 거리감은? 날 무서워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 흥, 정말 웃기단 말이야. 형은 허약하고 키 작은 해골일 뿐인데 너희 쪽의 센즈는 어땠길래 그러는 거야? 쓰레기! 맨날 쫓아다니면서 엉덩이를 걷어차달라고 부탁했어. 맙소사. 와우. 하지만 그때마다 파피가 도와줬어. 막 도움은 되는 녀석이었어. 이보쇼 파피, 우리는 전부 맛있어. 인간? 프리스크! 스파게티 뭘로 한 거야? 글쎄. 아니 네가 놀라면 안 되지. 좋아, 정정할게. 내가 본 리액션도 좀 최악이야. 네 스파게티는 더욱더 고란스럽군. 꼬맹이, 너도 아침 먹고 있겠군, 그치? 너는 그쪽 파피루스가 만든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고 있을지도 모르겠네. 글쎄, 그렇다고 거기에 너무 정붙이지 마. 파피루스의 스파게티가 슬퍼할 거야. 일주일, 아니 서두르면 5일도 가능해. 그 정도 후에 보게 될 것 같아. 그래, 긴 시간이지? 너랑 만난 후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떨어져 있는 건 처음인 것 같대. 너가 보고 싶을 거야, 꼬맹아. 꼬맹아, 밥 안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지쳤잖아 너. 걱정 마, 여긴 내 비밀방이니까 파피루스도 그 누구도 오지 못해. 널 지켜주려고 하는 거야. 널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아. 혹시 먹기 힘든 거라면 내가 먹여줄 수 있는. 난 당신의 꼬맹이가 아니다. 알아,
넌 한 번도 내 것이었던 적이 없어. 하지만 곧 너가 스스로 단념하고 절망하면서 엉엉 울며 제발이라고 내 발에 매달려 빌고 지금 부리는 쓸데없는 어기와 고집도 전부 망가져선 엄만 진창이 된다면 끝내 내 것이 되고 싶다 할 거야.